최근 보도로 보면 드디어 RE100이라고 하는 이 정책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.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으면 납품받지 않는다는 이 원칙 때문에 지금 납품 기업들의 수출 계약이 취소되고 있다고 합니다. 나 이런 얘기죠. 이 RE100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? 네? RE100에 대해서는.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. RE100. RE100이 뭐죠? 그러니까 이게 재생에너지 100%, 재생에너지 100%. 또 탄소 국경 부담금 이 제도 때문에 실제로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현황이 어떤지 실사도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. 정부가 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해서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를 줄이는 바람에 이제 앞으로 지금 당장에 겪는 이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서서 향후 심각한 대한민국 경제 문제를 수출 장애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. 난 다시 나를 찾을 거야.